타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응원하는 시간이에요.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지은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윤입니다. 안녕! 그 코로나19 때문에 제주도가 많이 어렵죠? 네.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엔? 우리나라가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네. 어떤? 그 잘 처음부터 잘 감시해야 되는데 감시를 못했잖아요. 감시를 하면 병이 오나? 그 공항에서. 아, 오케이. 뭔가 나라가 뭔가 위험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폭망할 것 같아. 멸종, 멸종. 맞아, 멸종, 멸종. 그럼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다 안녕이야. 응, 안녕. 제주도는 좀 위험하긴 한데 다른 데보단 좀 나은 것 같아요. 제주도는 좋아요. 오늘은 우리가 제주도 안에서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응원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만나서 되게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식당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장사는 잘 안 되지만 코로나가 없어지면은 되게 장사도 잘 되고 맛있는 거 홍보도 많이 해드릴 것 같아요. 여기야? 안녕하세요. 뭐 만드는 거예요? 여기 마스크 만드는 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네. 마스크 만들 거니까. 겉감이라 이렇게 해서. 잘라야 돼요? 아니, 이걸 그려. 이 초코를. 그려요? 한번 그려봐봐. 그려봐봐. 너가 해. 내가 해. 이렇게 반대쪽으로. 하기 싫어. 하나 해서. 싫어 하면 안 되지. 너네들 이거 마스크 만들러 왔잖아. 너네들 이거 재단을 해줘야 내가 박음질, 할머니가 박음질 할 거. 아, 이거 할 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요추룩 형이에요, 요추룩, 요추룩이. 요추룩 형이 여기. 편리한 대로. 이 손 잘 봐이. 이거 고세라 고세. 제주 사투리는 고세라는 애. 조금만 더 잘라. 그 손을 쳐 따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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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잘라지는데요? 아니 잘라줘. 천천히 잘라 천천히.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마스크를 언제부터 만드셨어요? 마스크? 네. 아 마스크는. 언제부터 만든 게 아니고 왜 갑자기 거를 코로나 때문에 만들게 된 거. 원래는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봐야지. 원래는 양장을 전공이야. 나는 너네들 저기 반응으로 용 홈질 가게에서 저 학교에서 안 배워봐. 네. 안 배워봐. 경험은 이거를 한번이 시쳐봐봐. 용 꾸며봐봐. 영영영영이. 네. 요추룩 형 해봐봐. 반옥이 뭔지 알매? 네. 바늘이라 바늘. 바늘을 반옥이래네 제주로로. 방언으로니. 해봐. 응, 잘해야 해봐봐. 돼. 여기요? 빼. 아, 정말. 빼. 잘했어. 뭐야. 호술만 좁게. 이렇게 행이 영형 반응.
얼굴 가려져. 아, 괜찮아. 맞는 게 어때? 이뻐요. 이뻐요. 이뻐? 귀여워. 되게 잘 맞는. 우리가 이렇게 만든 마스크 누구 주고 싶어? 그 코로나 19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스크 주고 싶어. 아우. 착하구나. 일반 마스크도 있는데 왜 이걸로 만들어요? 천으로. 아, 천으로 이거 만드는 건 이거 만드는 것도 좋은 거야. 사기도 막 어렵잖아, 요즘이. 천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거든. 이거 몇 년에 하셨어요? 이거 나이 어렸을 때 17살 때부터. 대박. 17살 때부터. 학생 때부터. 그렇지. 어렸을 때는 막 어려운 시대라. 그런 부모님들이 어려우니까 중학교도 잘 안 보내주고 해보나니 저기 서문통 오스카 양장점에 시다로 들어가놨어. 시다로 들어갔니? 허단에 이제 배워가지고 서울 갔니? 이런 거 선 말고요.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마스크 있잖아요. 일반 마스크. 그 약국에서 파는 거. 그런 거는 어떻게 만들어요? 그런 거는 공장에서 만드는 거야. 공장에서. 공장이 톡. 공장에서 기계로. 기계로 그냥 착착착착 나오는 거야. 그거는. 그게 더 쉽구나. 그게 더 쉽기는 쉽지. 이런 거보다는. 너희들이 나랑 같이 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정성이 많이 들어간 거라이. 그럼 다른 거랑 특별하겠네요. 그렇지. 다른 거보다 특별한 거지. 정성 들어서 이렇게 만든 마스크를 이제 코로나 이제 안 걸리게끔 하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거를 전해주면 되는 거야. 저거 나 개구리인 줄 알았어. 나도. 개구리 자세. 이게 치킨이에요? 안 먹을래. 안 먹을래. 네, 뜯어서 먹어야겠다. 왜 물 가져가요? 어? 나 이거 봐. 맛있다. 야, 이거 소리가 너무 좋아. ASMR 할까? ASMR. 징그럽게 먹는다. 다시. 지연이의 ASMR. 아, 진짜 침만 바르고 그래? 근데 껍질만 먹네. 지연이. 아, 뜨거워.
많아 많아. 너도 많아. 그냥 다 넣자 될까? 이제 내 숟가락 주자. 나 삼계탕이 맛있다. 뭐야? 나도야. 난 삼계탕 그 닭보다는 밥. JMT야 이거 완전 JMT. JMT가 뭐야? 뭔지 알아? 나도 몰라. 그래, 맛있게 먹었니? 네. 어땠어 맛이? 맛있었어요. 근데 얘들아 여기 식당이 그 코로나 19 확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네? 근데 먹어보니까 어때? 맛있으니까. 어때? 전혀 문제가 없죠. 먹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가지고 걱정이 없어요. 전혀 걱정할 거 문제 없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아유, 고맙네. 맛있게 먹어줘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삼계탕 죽이요. 죽이 맛있었어요? 할머니네 삼계탕 유명해요. 맛있다고. 치킨은 안 유명해요? 통닭도 맛있었지. 근데 여기는 양념 없어요? 양념 여기 소스 있잖아. 이거 찍어 먹으면 되는데. 내가 말하는 거는 그냥 양념이 이렇게 묻혀 있는 거? 그거는 없어. 할머니는 양념 통닭이 더 좋아? 네. 그래도 양념 소스 얘 괜찮아요. 맛있었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예의 없게 정말. 야, 내 진실을 말한 거잖아. 거짓말 치면 안 돼. 야, 내 진실을 말한 거잖아. 코로나 걸린 사람 다녀왔어요? 다녀갔어. 할머니네 집에. 그런데도 겁나지 않았어요? 네, 그걸 몰랐어요. 그랬어? 네. 이제 사람 막 그렇게 많이 안 와요? 많이 안 오는데 괜찮아. 할머니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손님은 없어도 문 열고 있으니까 좋아. 일하고 있으니까. 네, 일하고 있으면 힘든데. 할머니는 몸에 배서 괜찮아요. 이렇게 이쁜 꼬마 아가씨들도 왔는데 할머니가 너무 기쁘네. 그럼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여기 왔다 갔는데 이제는 먹어도 괜찮아요? 그럼 저기 아저씨들이 방역도 많이 해주시고 더 깨끗해졌어요. 방역을 많이 해서.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와서 먹어도 괜찮아요. 할머니도 지금 건강하잖아. 저희가 직접 만든 거예요. 힘내세요. 아이고, 이거 어떡한데. 아이고, 고마워요. 네. 아이고, 이게 뭘까? 엄마야, 세상에. 이거를, 엄마야, 세상에. 네. 아이고, 좋아라. 너무 고맙네. 네, 손님이 없어서 힘드시죠? 많이 힘내세요. 고마워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할머니도 힘낼게. 아이고, 고마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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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저는 청각언어 장애인분들한테 이제 수어로 말을 전달하는 수어통역사라고 해요. 수어도 배웠대네요. 선생님께 좀 보여드려봐. 수어 배웠어요? 까먹었나? 까먹었어. 이거. 이거.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이건가? 아, 이거 없었어. 왜 그래, 나 없어. 그럼 배우고 싶은 수어 있어요? 수어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이수민이 수어로 뭐예요? 이수민? 네. 이름이 이수민이에요? 네. 그럼 선생님 따라해볼까? 자, 이게 이응이야. 이응, 이. 맞아. 이 해서 여기 손바닥 보여주면 돼요. 이, 그 다음에 시옷,
시옷, 그 다음에 웃자, 그 다음에 미음, 하고 이자, 하고 민, 니은, 이렇게. 쉬워요? 나 이게 좀 어려워. 선생님 있잖아요. 집에서 하던 말들을 수화로 빨리 할 수 있어요? 그 말하는 사람에 맞춰서 할 수 있어요. 해주면 안 돼요? 친구들이 뭔가를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노래 한번 해보도록. 소찬이의 티어스. 소찬이의 티어스를 듣고 왔어요? 그래서 부르고 왔어요. 그걸 부르고 왔어요? 선생님 가사가 자, 사랑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우리가 만든 시나리오 이젠 조명 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눈을 줘 몇까지? 여기부터 빨라. 믹스에서가 이렇게 빨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쁠 것 같은데 바쁘진 않으세요? 통역이 꼭 바쁘다 안 바쁘다로 나눌 순 없을 것 같고 대신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은 이제 TV에 우리가 조금 더 크게 이제 사람 옆에서 바로 이렇게 서서 할 수 있어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저희가 쿠키도 만들고 마스크도 만들었는데 편집했어요. 와 고마워요. 귀여워.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자 됐다. 괜찮아요? 네. 고마워요. 잘 쓸게요. 그 저희가 힘내세요라는 수어를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힘내세요로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여러분이란 수어는 여러분. 여러분 힘내세요는 힘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힘낼 때 조금 힘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하면 좀 더 크게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주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힘내세요. 네. 여러분 힘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 군데 돌아다녔잖아. 네. 이제 마지막 한 군데가 남았어. 어딜까? 여기. 간호사. 간호사님. 간호사님을 만나야 되는데 네. 이번에는 영상통화로 준비를 했어요. 아, 못 봐서 아쉽지만 그래도 영상통화라도 해야죠. 자,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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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일하세요? 제주대학교 정원 선별진료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뭐 하는 데예요? 선별진료소는 코로나 검사하기 위한 사람들이 오면 코로나 검사 대상자들을 파악해가지고 검사 진행하고 또 검사 결과 기다리는 동안에 집에서 자가 격리하도록 잘 설명해주는 일을 합니다. 힘들지 않아요? 조금 힘든데 견딜만 해요. 혹시나 전염될까 봐 우리도 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적응됐고요. 지금 날씨가 따뜻해져서 조금 괜찮은데 전에는 많이 추워서 좀 힘들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만든 쿠키랑 마스크 보셨어요? 잘 받았습니다. 맛있게 먹고 마스크 잘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중심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더 안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요. 손 씻기 잘 하시고 PC방 같은 데는 가면 안 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간호사님도 건강하세요. 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지나갔어. 또 두려운 내일이 올 것 같아.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워져. 밝은 햇살이 그립지만 코로나 때문에 등산 안 돼요. 그래서 하얀 힘들지에 저도 집에만 있지는 않아 막 힘든 게 맛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가족들이랑 삼계탕 먹으러 오쿠다 예 모두 소랑합니다. 제가 코로나19에 대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말하는 분 옆에서 수화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쿠키를 만들었는데 맛있게 먹어주시고 선생님도 건강 챙기시고 수고했어요. 예전 나와 같아. 안녕하세요. 선별 진료 하느라 힘드시죠? 간호사분들은 24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코가 빨개지고 벗겨지고 아픈 상태인데도 그 아픔을 잊으시고 환자분들을 돌봐주려 하시니까 정말 감사하고 멋졌습니다. 저도 커서 좋은 일을 하고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수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선별진료차 당직하면서 약간 솔직히 좀 힘들었는데 굉장히 힘이 됐고요. 네, 역시 우리 어린이가 나라의 희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수어 통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렇게 저기 응원해 주시고 하니까 제가 힘내서 잘 일어설게요. 너무 힘든 일도 많았었는데 이 마음적으로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니까는 너무 힘이 되네.